그런데 물먹기를 끝낸 고라니가 카메라 쪽으로 다가왔다. 카메라에 놀라지는 않을까. 다행히 위장해 놓은 카메라만 멀끔히 쳐다보다가 사라졌다. 보통 고라니들의 서식지 영역은 한 30헥타르 정도입니다. 암컷과 수컷에 따라서 일부 달라지긴 하지만 저희가 시아우 지역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제일로 조금 움직이는 개체 같은 경우는 약 0.5헥타르,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헥타르 정도로 움직여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서식지의 활동 반경의 영역이 좁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이 지역이 이제 먹이가 좀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체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면적들이 겹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서식지의 영역이 좁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와오에서 짧은 시간 고라니 개체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이곳의 생태계가 초지 생태계 중심의 단순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시와호의 육상동물은 고라니만 있는 건 아니다. 현재 시와호에는 10종의 육상동물이 산다. 그 중엔 너구리와 삭 같은 포식자들도 있다. 들쥐나 메토끼 같은 생태 1차 소비자들에겐 위협적인 포식자인 황조롱이나 수리부엉이 같은 맹금류도 있다. 이렇게 해수 유통으로 되살아난 시와호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와호의 많은 생명들의 안전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 이곳 저곳에서 꼬리에 꼬리를 문 개발 바람이 일고 있는 때문이다. 개발은 시와호 북측 간석지와 화성시 간석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친환경 첨단 복합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 그러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목표로 한다는 그 장밋빛 청사진은 개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지도 모를 시와호의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일 수 있을까? 20년 넘는 세월을 시와호 생명 지킴으로 살아온 최종인 씨. 그는 요즘 시와호의 변화를 몸으로 느낀다. 시와호에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주변 개발이 이어지면서 시와호를 찾는 철새 개체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개발 바람에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곳은 또 있다. 시와호 남단 습지. 천연기념물 호사도유가 둥지를 틀었던 곳이다. 아, 여기 그대로 있네요. 둥지가. 보면 여기 알 껍질이죠, 여기 보면. 그러나 내년 가을, 호사도유가 다시 찾아와도 이곳에 둥지를 틀 순 없다. 그 집을 지켜줄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호사도유가 내년에 오고 안 오고는 사실 사람들이 의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복원된, 여건, 이런 생태 여건을 잘 유지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8년 시와호, 그곳엔 생명의 활기가 넘친다. 비록 해수 유통이라는 제한적 방법이었지만 시와호의 생명은 되살아났고 인간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생명은 어느새 시와호에 되돌아와 있었다. 회복 불가능이라고 믿었던 시와호를 되살려낸 것은 자연의 힘, 바다의 힘이었다.